네, 글로벌 마켓 나옵니다. 우리나라 오늘 화요일장 현재 34분여 앞두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이 구글 회장의 북한 방문 소식이 상당히 뜨겁게 외신을 달궜습니다. 오늘 미 증시는 뭐 그냥 숨 고르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글쎄 여러 가지 호재에도 불구하고 지금 4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우려가 현재 큰 상황입니다. 근데 지난해 이맘때도 그랬지만 다들 상저하고라 그랬는데 4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또 이거를 상회한 실적이 나오자 바로 랠리가 또 일어나기도 했었죠. 자 먼저 북한 관련 내용부터 살펴보시죠. 어제 오늘 이 북한 얘기 참 많이 하게 되네요. 가디언지 보시겠습니다. 사실 뭐 이번 구글 회장단 방북에 대해서 인도적인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뭐 고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이 소떼를 몰고 방북했을 때도 뭐 반세기 만에 고향 방문이다 이런 느낌으로 부드럽게 군사 분계선을 넘었었는데 사실상 그 이후로 대북 사업이 본격적인 모멘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구글 회장의 방북에도 향후 기추가 주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 한국 주식, 한국 경제를 보는 시각이 이번에 상당히 달라질 이 모멘텀을 마련할 수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맨 먼저 보시고 계시는데요. 사실 애플이 중국에 이 팍스콘 공장 만들었듯이 구글도 북한에다 그러지 말란 법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인터뷰 내용이 자세하게 두 편 나와 있는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이번에 구글 회장과 동행한 빌 리차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의 인터뷰 내용부터 보시죠. 그는 나야 뭐 벌써 북한에 몇 번 다녀온 적이 있지만은 에릭 슈밋은 경제적인 이슈에 아무래도 관심을 갖고 이번 북한에 방북하게 된 것이 아니겠느냐라면서 물론 이번 방북이 구글 회장으로서의 공식 일정은 아니지만 내가 봤을 때는 특히 북한 소셜미디어 시장에 대한 관심의 일환인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SNS가 있는데 북한이 이 SNS 시장의 문을 개방한다고요? 글쎄요. 이어서 콜롬비아 대학의 코리안 리서치 센터 소장 찰스 암스트롱 인터뷰 내용 보시죠. 이번 구글 회장의 방북이 지난 클린턴 전 대통령처럼 북한 억류 민간인 석방을 위한 즉 순수 인도적 목적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 정치인도 아닌 민간인이 그것도 하필 구글의 회장이 왜 이런 미션을 수행하려는지 일단 의도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가 않고 분명 이면에는 아무도 모르는 또 다른 아젠다가 들어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현재 북한에서 약 100만 대가 넘는 휴대폰이 이미 사용되고 있고 물론 민간인이 이를 통해서 인터넷에 연결하는 것은 아직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김정은은 과거 김정일이 IT 쪽으로 너는 밀어붙여라 이런 의지를 많이 보였었다 그러죠. 그래서 김정일의 뜻에 따라 자신의 지도력을 향후 IT 사업에 집중할 것이라는 이런 가정하에 에릭 슈밋은 북한을 구글의 차세대 잠재 고객으로 간주할 힌트를 이번에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뭐 IT를 북한이 우리한테서 좀 뭐 뺏어간다 뭐 이런 가정은 할 필요가 없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 북한의 문이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활짝 열릴 수 있다는 가정이 외국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국내 시장, 국내 경제, 국내 주식을 보는 시각을 좀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모멘텀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한번 시장 관점으로 보실까요? 일단 구글의 주가는 오늘 0.44% 하락을 했는데요. 이거는 뭐 디스럽정 전반적인 약세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보는 게 더 맞겠고요. 구글 회장의 방북 때문에 뭐 주가가 이만큼 내려갔다고 보기에는 뭐 미미한 수준입니다. 근데 보시는 대로 구글과 삼성전자는 같은 애플의 라이벌이라는 이 동료 의식 그리고 뭐 스마트폰 관련주, 경기 민감주 여러 가지 뭐 교집합의 이 특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동행 추세를 나타냈는데 지금 보시는 대로 구글이 조금 헤매는 동안 삼성전자가 좀 치고 올라왔었죠. 오늘 뭐 프리어닝 결과도 나오고 하는데 일단 4분기 어닝 시즌을 앞둔 전반적인 경계감은 나쁘지가 않다. 오히려 뭐 시장이 좋을 때 미리 사뒀다가 실적 호주 나왔는데 소문에서 뉴스에 파네 이러고 실적 좋게 나온 다음에 주가가 빠지면 이것도 또 이 대응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내용 보시죠. 미국에서 사실 연예인 뭐 스캔들이라든지 뭐 내부 정보, 뭐 내부자 정보 이런 데 강한 좀 언론이 베니티 페어라고 있는데 여기서 구글 회장단이 북한에서 보낸 첫 번째 이메일을 입수했다는데 이 내용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일단 친애하는 미국인들에게 시작해가지고 분명 우리 일행들 그리고 에릭 슈밋과 빌 리차드슨이 쓴 것이 맞다. 비행기 타고 자동차 타고 북한 목적지에 왔는데 생각보다 북한 자동차가 좋더라. 세련되고 신식이더라. 근데 옛날에 왜
아까 말씀드린 이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북한 갈 때 뭐 다이너스티 50대 뭐 소렌 아니 그때는 뭐였죠? 하여튼 뭐 현대 그 SUV 뭐 이런 거 한 몇십 대씩 가져가서 뭐 기술도 전수해주고 이랬다 그러는데 이런 차들이 아닐까요? 어쨌든 김정은과 노동당이 이번에 호의를 보여줘서 감동을 받았다. 어디서 뭐 먹고 뭐 관광하고 그랬다. 첫날 친히는 이랬고 내일 또 메일 보내겠다. 그리고 이 주소로 답장하지 마라. 이거 북한 공식 이메일 계정이다. 끝. 일단 그래서 뭐 북한에 갔는데 뭐 이상한 불협화음이 나거나 억류되거나 뭐 이런 것은 일단 없는 것으로 정상적인 비즈니스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좀 중기적으로 반갑게 볼 만한 이슈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미 금융업종 관련된 내용이고 아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 8조 8천억 원 사상 최대가 또 지금 뜨고 있네요. 여기다가 호재를 두 개 대외적으로 덧붙여드리면 더 좋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비즈니스 인사이더입니다. 바젤 협약이라고 들어보셨죠? 은행 유동성을 강화하자는 이 법안을 놓고서 그동안 진통이 컸었습니다. 결국 은행들이 이겼네요. 은행이 윈, 뱅스 윈. 그래서 이거는 글로벌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전세계 경기부양 기조에 또 한번 안도 랠리를 가져올 큰 이슈로 취급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당장은 4분기 어닝 시즌을 앞둔 이 경계성 매물 때문에 일단 시급한 사안부터 처리하고 나중에 기뻐해도 늦지 않다 이런 분위기였죠. 근데 어쨌든 뭐 골자는 2015년 도입 예정이었던 이 규정을 2019년으로 4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지금 뭐 유로존도 그렇고 경기가 좀 겨우 살아날까 말까한 지금 국면에서 은행들이 2015년도에 자본확충 준비하려면 미리부터 좀 유동성을 회수해야 될 것이고 이럴 경우 자칫 글로벌 경기부양 노력을 조금 꺼트릴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이다. 다음 내용 보시죠. 우리나라 어제 장중에 잠깐 오후에 이 내용 나왔었는데 이거를 뭐 부정적으로 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USA Today 보시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사람들이 이 주택시장 폭락을 못 따라가고 주택 이 모기지를 못 갚으니까 은행들이 주택에 차압 붙이고 경매를 통해서 손실보전을 하는 식으로 조치를 취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간평가를 소유자들한테 불리하게 적용을 해서 부당한 이득을 챙긴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시티그룹 등 10대 지중은행들은 총 85억 달러의 과징금을 납부하는 식으로 합의를 봤다. 끝났다. 그래서 그동안 어차피 대선 충당금을 충분하게 쌓아놨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면 만족스러운 선에서 합의가 된 것으로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예상보다 적었던 배상액에 일단 미 은행업 쪽들도 안심을 하고 넘어가게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수치만 보시면 0.83% 마이너스로 뭐 외국인들의 추가 매도 압력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 실적 앞에서 보셨지만 프리어닝 시즌 실적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점. 이에 따라서 좀 약간의 개장 초 변수는 발생을 하는 것으로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프리어닝 관련 내용은 지금 외신에서도 속보로 막 뜨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개장 전에 앞으로 한 25분 남았는데 계속해서 이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나우 여기서 줄이겠습니다.